자, 오늘은 1월 28일이고요.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 뒤에 보찜이 저게 뭐가 들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야이자, 야이자, 야이자. 이 보찜이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걸 뺏은 거거든요. 남의 걸 뺏어서 뭐 다 털어먹고 버리고 또 남의 거 뺏고 다시 들고 가고 이런 건 거기 때문에 안에 뭐가 있든지 크게 상관없죠. 아, 호노카창 퇴근 안 했네요. 자, 또 후원 감사드리고요. 아, 잠시 빌린 거긴 한데 그것도 맞죠. 별바람 태양꾼님 말씀 맞죠. 오늘의 컨셉, 오늘의 컨셉은 감령이 또 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강 수적인데 장강 유역에 도시가 굉장히 많죠. 오, 광릉, 건업, 여강, 예장, 강하, 강릉, 영안. 뭐 영안까지도 장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중국 지리를 아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근데 물줄기가 이어지죠. 뭐 영안, 강주에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물줄기가 월수까지 갔다가 여기서 해서 고복에서 이렇게 위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없어집니다. 이쯤에서 없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알고 계셨나요? 삼국지 13PK에 구현된 장강은 전체 장강 길이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칭하이에 있는 탕굴라 산맥까지 올라가야 완전 정복. 아, 그렇나요? 근데 여기도 지금 산맥까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구현이 왜 안 됐냐면요, 가다가 맵이 더 이상 못 가요. 맵이 지금 더 이상 못 가서 아마 구현을 그만한 것 같아요. 맵이 서쪽에 지금 더 이상 못 가죠, 서쪽으로. 사섭군은 엄청 세요. 그래서 제가 맹해군을 선택한 게 맹해군이 가장 약하거든요. 이게 맹해군이 가장 약하고 가장 지리적으로 불리해요. 그리고 맹해군으로 하면은 깔끔하게 장강을 공략하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쭉 가면서. 그래서 제가 맹해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강 유역을 먹고 그 다음에 중원을 공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하면은 바로 중원으로 가는데 장강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중원으로 가서 허창을 먹고 엔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섭의 손가도 있고 그래서 엄청 세요. 사섭은 딱 보면 벌써 엄청나죠. 애들이 손책, 손권, 엄백호. 일단 맹해 가서 사관 좀 할게요. 맹해 어디있지? 아, 미친 설마 여기 있나요? 아, 이까지 가야 돼? 아, 갈 길이 급하네요. 가는 길에 쇼핑할 때가 강주가 안 나왔겠죠, 아직? 일단 가볼게요. 이크가. 건령 토호. 아, 여기 등갑병하고 코끼리 있다고 여기 있나? 고래와 고래와. 강주의 쇼핑센터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화만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맹획이 제가 알기로는 이 시나리오에서 맹획이 10살인가 14살이죠. 화만 나오려면은 한 30년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199년이라 맹획이 굉장히 어립니다. 소년 맹획. 거래소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래소가 아직 안 나왔네요. 이크카. 아, 시간 근데 초반에 너무 많이 날리네요. 초반에 조조 사마가군. 사마가군은 사실 크지 못해요. 어차피 가운데 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유표는 이 유표 자리잖아요. 유표는 한 번도 천통하는 거 못 봤어요. 자, 사관합시다. 여기는 뭐 쇼핑센터 없죠? 민증 안 받고. 감흥패 맹해군의 말단으로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긴이 하게미마스루. 자, 여기 누가 있나 볼까요? 법정이 있네요.
법정이 24살. 장님이 장인 어른으로 괜찮네요. 장님한테 오늘 딸 받고 시작할게요. 수성장인. 목록대왕 이미지만 보면 완전 요술인데 벌써 여기 요술 부리고 있죠. 맹행 나 14살이에요. 안돼. 하스니 오메니 가카루 노니 오키시 키가 노라누 키테 그레. 아, 변기가 안 팔던데. 어, 도와주면 되죠? 고멘 스마누. 이게 이민족 컨셉이라 맹획이 빠지면 섭섭했나봐요. 그래서 맹획을 넣은 것 같아요. 장임은 마음의 눈으로 보죠. 스몬. 요크 기타나. 오키키 크다사르. 이카가시다. 오키키 크다사르. 그니까 그 맹획을 끼워 넣으면서 14살인 거를 봤을 때 좀 에반데 이럴 생각 분명히 했겠죠. 기큰 놈은 이민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이민족에 의해서 중국이 점령당했는데 그 점령당한 중국을 기큰 놈이 황실을 보호하면서 지킨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기큰 놈은 이민족이 아니죠. 기대는가? 하나씩아. 한족 중에 저렇게 키 큰 놈 없으니까 이민족 취급해도 된다. 요크 기타나. 오키키 크다사. 맞습니다. 남북조 시대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기도 하고요. 외계민족 귀도 크고 손도 길고. 하지만 손이 긴 게 아니죠. 팔이 긴 거죠. 그거 약간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그게 뭐 어떤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시냐면은 보통 저희 그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머리를 깎으냐 머리카락을 깎는 거 아니냐 뭐 이래요. 그렇게까지 진지할 필요는 없죠. 제가 그래서 걔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머리카락 자르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씩이 아리마스. 상세 정보 필요. 고났다소. 고연이 고자르. 맞춤법 빌런들은 사실 조금 감사한 것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에 있잖아요. 맞춤법 빌런들이 있어요. 근데 맞춤법 빌런들이 맞춤법 빌런들이 댓글 수를 올려주죠. 그냥 하나의 상업적 이득입니다. 상업적 이득이기 때문에 맞춤법 빌런들 사랑하죠. 네, 개이득인 부분이에요. 맞춤법 빌런은 이제 개이득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든 오키키 크다사레. 제가 유튜브 댓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막 유튜브에서 욕하는 거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한테 욕하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건 저한테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욕하면 그 사람도 맞받아치고 하다 보면 투기장 열리면서 댓글 수가 계속 늘어나죠. 아 근데 얘는 왜 한 칸 남기고 끝났어. 한 칸 남기고 감사를 안 해요 갑자기. UFC 대회 개최로 대기업 되셨네요. 아 약국 한 명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건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 하지만 저한테 욕하면 바로 삭제하죠. 아니 얘 일도 안 하고 갑자기 왜 이래? 저 순찰이나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요. 야르토시요. 내로는 한번 질리죠. 그래도 블리자드가 히오스 덕분에 약간 개그 캐릭터가 됐어요. 약간 생각만 해도 좀 웃기죠. 히오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웃겨요. 약간 히오스라는 단어가 예전에 김흥국 그런 느낌이에요. 뭐 조세호 그런 느낌. 저는 이제 히오스를 굉장히 컨텐츠로 많이 했던 유저로서 히오스가 좀 잘 됐으면 했는데. 아 마이콜님 어서 오세요. 와가 치카라 소노 미레시. 코나타가. 근데 히오스 솔직히 되게 재밌었어요. 야르토시오. 수적과 도적은 전통적으로 안 친하죠. 수적과 도적이 안 친한 결정적 근거. 원피스를 보시면 압니다. 원피스 1화 보시면 해적과 수적은 친하지 않다 나오죠. 루카우소. 이자 강. 와가 치카라 소노 미레시. 뭐 세 개가 보여? 3단 때려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맞으면 죽을 것 같죠? 심기체 번쩍번쩍 하는 거 보세요. 너 3단 한 번만 맞아줘라. 으케테미요. 자, 3단 한 대만 맞아줘. 호레데더다. 마지막에 막으면 진짜. 자, 제발. 자, 3단. 내 힘 확실히 기억해라. 가자. 아, 이게 안 죽는다고요? 이게 3단 모아도 별로 안 세요. 얘도 고유 대사가 있네요. 이 순간 울리는 방울 소리 못 견디겠다니까. 이게 3단 모으면 좀 완전히 좀 셌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세요. 아, 포상이 안 되네. 얘는 80인데도 담화가 안 되나? 어, 되죠? 아, 위명을 제가 안 찍었군요. 파촉 지방 수색 최악이죠. 아, 이거 너무 멀어요. 뭐 어차피 그냥 한 곳만 갔다 오는데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쨌든 대충 보고 때리고 갔다 올게요. 이크카. 임무를 맡았다 오리마스. 承知した. 아, 보고 나중에 할 거예요. 열장 돌격의 부가 효과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이게 다일 거예요. 다른 히든이 없는 걸로 알아요. 아, 히든이 하나 있구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공격 방어 사기만 있고 그게 뭐죠? 그거 범위 공격이 안 써 있는데 범위 공격이죠. 아, 범위 공격도 안 써 있고 저것도 안 써 있네요. 연격 효과. 저기 안 써 있는 게 연격하고요. 범위 やるとしよう. このような結果となりました. すまぬ. 뭐야? 이자 신유오 결산. 대장장이 놈 너 죽었어. 가. 와가 치카라 소노 미레시. 공. 공 방방패. 어, 나의 하나님 어서 오세요. 아, 네. 고대하던 만큼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크카.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삼국지만 방송을 이제 2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저의 패턴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초반에 제가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거,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각이 안 나왔을 때 말빨만 편집해서 때우겠다는 뭐 그런 게 있고요. 이노치가 오시기를 간코 와가 치카라 소노 미레 시에이 사. 항상 이게 이게 직업적으로 완벽한 이제 프로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나 이제 유튜브 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튜브 각이 나오지 않거든 말빨로 채워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오늘 위명 만부부당 가야 되겠죠. 얘가 만부부당이 고유 위명일 거예요. 만부부당. 아 감사합니다 삼마동조님. 어 장님 어디 갔어? 어 어딜 출진을 했네? 아 여기가 있구나. 여기 왜 갔어? 누가 쳐들어오나? 쳐들어오는 게 없는데? 쳐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디 간 거죠? 야르토시오. 고에니 존지마스르. 장님은 항상 수성 모드긴 한데 얘 어디 가 있는 거지? 건축하러 나갔나? 어 돌아온다. 돌아와요. 무카우소. 오늘 얘기 또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노케. 와가 치카라. 소노 미레 시에이. 제가 딱히 뭐 일기토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맹에게 순찰을 시키니까 일기토가 늘어나네. 일기토 이렇게 많이 하면은 만부부당도 갈 수 있고 저 용장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약골 이미지 벗으려고 엔간히 힘쓰네요. 아 감사합니다 약골 감독님. 근데 뭐 이미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죠. 근데 약간 저는 감령하면은 약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모질한 느낌, 모질한 놈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위패는 돌지 않을 거예요. 눈 마주치면 일단 싸움. 감령이 아동 살해범인가요? 제가 감령 정사는 잘 몰라서. 자 방문 해볼까요? 감령이 능통 아빠 중인 거는 뭐 전투 중이라. 기댕카. 장인어른 출진하기 전에 빨리 딸 받아야 되는데. 아 오늘 코끼리 좀 써볼까요? 아 하지만 코끼리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죠. 만두부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만두부인 오늘 갈게요. 만두부인한테 그리고 사실 좀 미안한 감정도 있어요. 만두부인이 예전에 제 하노이 짱편에 약간 좀 하녀처럼 나왔었는데 전투를 안 갔구나. 일단 장군 찍고 있을게요. 아닙니다. 만두부인하고 저 되게 사이 좋아요. 만두부인하고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죠. 이거 보세요. 창방광화의 60, 60, 60, 60, 60, 60.
상업. 어렸을 때부터 무예 수련을 좋아해서 69인가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무예 수련을 했대요. 일단 오붓하게는 가고요. 아, 냉동만두인가요? 냉동만두 요새 되게 잘 나오죠. 만두계 저는 1인자. 어, 비비고 맞다. 비비고 그 한성 만두인가? 한성 만두. 아, 그 뭐지? 하여튼 만두가 되게 큰 거 있어요. 어, 한성 만두. 만두가 되게 크거든요. 몇 개 안 들었는데 그거 되게 맛있어요.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되게 자주 사 먹습니다. 어, 생각만 해도 막 입맛이. 야르토시오. 출진을 좀 할까요? 지금 제가 여기 사섭 정리하고 위로 올라가서 장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가는지 아시죠? 만두 부인 수행을 했다고 했지 잘한다고는 안 했다. 아,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죠. 수행을 했다고 해서 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해야 되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만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수련을 했다고 해서 다 잘하면은 하우무가 육도 삼략을 통달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만약에 안 가면은 AI가 이쪽에서 싸우면은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결판을 내야 돼요, 이쪽.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장강으로 올라가서 장강 유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동화가 내 병력을 좀 갖고 오면은 출진할게요. 아, 27이 뭐야? 내 병력 가지고 와. 아, 이 병력은 버리고요. 이 병력을 쓰겠습니다. 어, 이염 있다. 정방형 오늘도. 정방형 지난 무슨 편이었죠? 되게 활약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장수가 몇 명 없어요. 이거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아, 순욱 때 활약했나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못 보셨겠죠. 안타깝게도. 이쪽은 쓰게 하고요. AI가 어차피 못 쓰는 병력 이것만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차피 쓸 거니까 애들이. 아, 부인하고 갑시다. 야르토시오. 일단 출발. 동방이 빨리 오세요. 아, 동화가 이것만 안 썼어도 이 7,000명 하나 더 갈 수 있는데. 급하진 않으니까 조금 쉬었다 갈게요. 어차피 건설도 다 했고. 하즈메루카. 길바닥 노숙합시다. 아니, 군악대예요, 군악대. 아, 항상 전쟁터에서 출산하죠. 육수! 가자. 야르토시오. 강철기 있겠죠? 오케이. 병조도 있네. 이게 가장 전통이죠. 병조하고 강철기를 위치를 바꿔서는 안 돼요. 범위 때문에 병조하고 철기 위치를 바꿔서는 안 되죠. 병조도 좁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싸우면은. 근데 혼자 오면은 단축키가 안 돼서 그게 짜증나요. 부대 지정. 육수! 육수!
아, 솔플러 컨셉 아니 뒤에 오고 있어요. 역수! 뒤에 오고 있는데 정방향이 좀 늦는 거죠 지금. 미나노모노, 힘을 示せ. 와가 사쿠. 미나노모노, 여기가 소년바다. 와가 사쿠. 역수 아즈마이. 야, 지나간다고? 미나노모노. 아, 저 더러운 놈부터. 미나노모노, 힘을 示せ. 스스메. 미나노모노. 이거 지나, 아, 지나가다 다시 돌아요 한 바퀴. 미나노모노, 여기가 소년바다. 괜찮아, 뒤에 정방형 오고 있어요. 미나노모노, 여기가 소년바다. 미나노모노, 힘을 示せ. 스스메. 미나노모노, 여기가 소년바다. 버립니다. 뒤에 정방형 오고 있어요. 역수. 아, 정방형. 정방형, 이거 치기 시작하면 못 들어와요. 어, 정방형. 아니,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아, 사기가 없어서 못 오네. 하지만 열장 돌격으로 녹이면 되죠? 미나노모노, 힘을 쓰세. 일로 때려서는 안 돼요. 미나노모노, 힘을 쓰세. 어차피 감령이 연전이 있었겠죠. 어, 연전이 없나? 왜 이렇게 사기가 났죠? 아, 오라, 오노노케. 왔다, 정방에 왔다. 어떻게 들어왔지? 이크소! 어떻게 들어왔죠? 되게 신기한데요. 어, 충차가 아니고. 미나노모노, 힘을 示せ. 역수. 어, MIN2883님 어서 오세요. 미나노모노, 여기가 소년바다. 미나노모노, 오노레. 가시고마리마사. 오늘 거 뭐 잘 나와야지 올라가죠. 제가 그래서 지금 텐션을 굉장히 높게 하고 있는데. 임무를 아즈카테오리마스. 군사 중신인데 어, 받을게요. 承知した. 스스메이. 스스메이. 미나노모노. 오늘 컨셉을 실현하려면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领罪李严谣言惑主奸佞误国今贬为庶民诸葛亮这是七 어, 저거 무슨 상황이죠? 아, 이염이 평민, 저거 제갈량이 이염 강대하는 장면. 정방형 안타깝네요. 제가 군주 군사 중심인데 어차피 출진은 자동적으로 하게 할게요. 다 자동으로 하게 하고. 우리 외교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겠죠? 굳이 선빵을 칠 필요는 없고 일단 지켜볼게요. 하지만 이병력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 아, 법정 올까요? 법정 옵시다. 착수する. 하, 고기타이어레. 자, 오세요. 자, 부인 친서 갑시다. 성 하즈메루카. 호가 호주천일 거예요. 가시고마리마사.
법정도 뒤에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안심하고 싸우면 되죠.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건 애들이 죄다 궁병이라는 거. 아 항상 월요일 느낀다. 양평관이 우리 건가요? 양평관이 그 한중 옆에 있는 건데 그게 우리 거였나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츠즈케. 와가 계략을 受けてみよ. 양평관 털렸는데 저렇게 슬픈 음악이 나올 이유가 없죠, 지금. 오라, 오노노케. 한중 옆에 땅이 우리 거라고요? 가시코마리마시타. 하하. 스스메. 미나노모노. 힘을 쓰세. 자동 소유를 했다. 양평관을. 양쪽으로 내려오는 관은 그 뭐죠? 그 검각 뒤에 있는 거 그거 뭐죠? 미사일 설치. 역수. 면죽, 면죽관 아닌데. 하여튼 양평관 한중 그 왼쪽에 있는 관이고. 육수. 오마카세하라. 클릭한테. 미나노모노, 힘을 쓰세. 아니. 됐죠. 면죽관이 맞나? 이따 나가서 확인할게요. 아 가맹관이 맞는 것 같네요. 가맹관인 것 같아요. 면죽관은 성도 위에 있는 것 같고. 가시코마리마시타. 오마카세하라. 하하. 네, 자동 위에 가맹관인 거 맞는 거 같아요. 쟁은 갖추베크 시테 갖츠노다. 일단 나가서 확인할게요. 스스메. 미사일 설치. 갑자기 헷갈리는데 총날. 아 이거 클릭이 안 돼 이거. 미나노모노, 힘을 쓰세. 하하. 나라를 한동안 안 해서 그런가. 오마카세요. 오노리. 그 검각 그 뒤에 있는 게 여의소. 어 가맹관이네요. 이거 양평관인데 양평관을 뺏긴 걸 뭐, 굳이 뭐 얘기하고 이래. 양평관 어차피 우리가 지킬 땅이 아니에요. 그냥 뭐 무시하면 돼요. 딱히 지금 뭐 위협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요. 사명 목표가 한중이라고요? 안 되는데. 네, 저희 되게 급해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좀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고 한 부대만 더 데려올게요. 어차피 다 활용 못할 테니까. 목록대왕 갈까요? 남만답게 목록대왕 가겠습니다. 고기타이어레. 아 이게 있네요. 이게 훈련합시다. 아이야 씨. 아 코끼리 뽑기 힘들겠는데요. 애들 상태가. 저런 애들을 데리고 코끼리를 뽑아야 한다니. 감량이 호걸이 높은데 이렇게 사기가 상승이 안 되지? 하지메루카. 기대 그래. 군사 중심 지금 법정 이게 싸우고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목록대왕 템빨인가요? 목록대왕이 백상인가 그거 타고 있나요?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아 예, 저 궁술전에 맞습니다. 오라 오노노케! 하하. 오마카세요. 스스메! 이사이 쇼치. 미나노모노, 힘을 가스코바리마사. 오라 오노노케! 설기. 적장 참사. 근데 오늘은 군주가 아니라서 들어가자. 突入세요. 進め. 皆の者, 力を示せ. 아, 예. 원래 고유 위명도 만부부당이고요. 만부부당 일단은 갈 거예요. 아, 목록대왕 오고 있네. 자, 왔으면 합칩시다. 와, 사석 다 털리네. 아, 거의 꼬라박지 마시지. 영능으로 올라갑시다. 하지만 남해를 먹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죠. 報告します. 사마가군과 동맹 안 돼요. 잠깐만요, 안 돼요. 장강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마가구나. 지금 제가 빨리 쳐야 돼요. 동맹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쪽으로 하나 보내놔야 되겠다. 일단 군주님께서 가셔서 한번 보여주고 오세요. 동맹은 안 된다는 걸 빨리 보여주고 오세요. 이속에 익사지다구다. 어차피 출진 보내면은 동맹 못해요. 스스메! 아, 목록대왕이야? 볼게요. 하지메루카. 아마 백상보 있을 거예요. 기대 그래. 백상 있죠. 일러스트 되게 간지 좀 나요. 한랍동주 목록대왕이 탄 전투코끼리 백상은 귀하여 영물로 취급받았다. 코끼리 호걸이죠. 다른 그 장소 아이템 함부로 막 탐내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막 뺏고 싶다 막 이러고. 자, 목록대왕 공격 명령 가자. 클릭이 안 되죠 오늘. 미나노모노, 힘을 가스코바리마사. 뺏고 그러는 것보다는 약간 뺏는 것보다는 빌리거나 뭐 교환하거나 이런 게 좋죠. 아까 별바람 태양꽃님이 말씀하셨죠. 뺏는 것과 빌리는 건 다르다. 아, 맹횡 이겼다고요? 그냥 한번 보낸 건데. 하하. 가스코바리마사. 육소. 미나노모노. 힘을 가스코바리마사. 가쁜 흥님. 쇼키. 도비쿠마. 고얀 놈아, 진 때리면 강장 불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오, 고얀 놈 보소. 하하. 오. 하하. 아시오 호로세르모노와 오르카. 스스메. 하하.
이거 피해 볼 필요가 없어요. 진 때려, 진 때려. 가시커버리마시타. 진 때려, 얘들아. 가시커버리마시타. 이런 고의한 놈. 미나노모노, 힘을 쓰세요. 이게 여러분들 또 그런 미신 아시나요? 이게 있죠. 이렇게 장수끼리 가까이 붙으면 일기토가 더 잘 일어난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초반에 완전히 붙게 해볼게요. 육수. 해군 태무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시청료 내용 물결표. 하이랑님 오랜만에 오셔서 또 시청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러니까 약골이라 그러는 거야. 개털리잖아요. 지금 병력이 두 배가 넘었는데. 주공 괴력난 씨는 본래 헛된 것입니다. 아니 뭐 게임이 안 돼요. 이거 지겠어 이러다가. 이게 너무 약해요 약골이가. 2419님 어서 오세요. 아우 죽겠다 죽겠어. 열장 돌격이... 약골 따위 반골한테 덤비면 저렇게 되종이요. 아 맞습니다 약골 감독님. 이게 사기 유지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너무 약해요. 이보동요. 오케이. 와 이걸 맹액이 이겼다고요? 전혀 예상 못한 성과인데 그럼 아래까지 내려가 볼까요?